있잖아요. 지금 그 미래를 내다보신 게 미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동일한 대한민국이 아니지. 미래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게 지금 이 양반들이 예언을 잘 해놔서 그 예언한 데서 미래 대한민국은 저 사람, 저 목사가 뭐라냐면 하늘에서 검초대로 대한민국에다 건물을 붙고 있더라. 근데 그것이 한국이더라. 이래요. 그래, 미래 대한민국은 전 세계 수도가 돼요. 전 세계 수도 자리가 서울이에요. 알겠죠? 전 세계가 통일이 되고, 세계 연방의 수도가 서울이에요. 세계 연방의 허갱령은 황제가 되는데, 세계 연방 황제로 있다가, 300 몇 살에 가져 내가? 에? 362년 88일. 요게 내가 있는 기간이에요. 세계 연방 황제가, 자, 기아에 굶기는 사람 있을까요? 핵 만드는 사람 있을까요? 세계 연방군이 가차없이 처리해버려요. 세계 연방 복지부가 바꾸는 사람 놔두겠어, 안 놔두겠어요? 안 놔둡니다. 세계 연방 보건청이 담배 피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살려둘까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세계가 낙원이 되는 거예요. 낙원이. 여러분들이 의식주는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알겠습니까? 시간표대로 여행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시간표대로. 나라에서 여행시켜주니까. 그래야 그래요. 낙원이야, 낙원. 알겠습니까? 네. 아, 테레비에서 내가 병 고치는 시간이 정해져. 그 테레비에서 내가 한 번씩 나와서 여러분한테 말을 할 때 나를 보면 돼. 맞아, 안 맞습니까? 그 병자, 다리 부러진 사람은 병원에 가야지. 그 외에 면역은 내가 올려주니까 의료비가 앞으로 이대로 가면 20년 후면은 우리나라 의료비가 국가 예산과 맞먹어요. 알겠죠? 작년에 의료비가 150조야. 국가 예산 380조야. 이런 나라 망해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 되면 청와대, 청와대가 아닙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하늘궁. 하늘궁이 어떻겠습니까? 한. 우리나라 맞죠? 예? 얼. 얼이 무슨 얼자입니까, 이게? 예? 그루터기 얼자예요. 한, 얼, 궁. 집궁자죠. 그러면 하늘궁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게 청와대가 뭡니까? 잘 보세요. 북한의 평양에 가면 을밀대 있어 없어요? 능라도 을밀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밀대가 요만해. 그것도 요 대자를 써. 청와대가 그 을밀대 같은 이름 써서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응? 아, 이게 마이크구나. 이 청와대라는 대자는 지방에 가면 이 대가 많아요. 조그마한 기왔지. 집대자야. 이런 이름으로 푸른 기왔지? 이거 쓰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한민족의 을이 들어있는 궁, 하늘궁.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이름은 하늘궁이 됩니다. 이게 그루터기 얼자야. 그루터기가 뭡니까? 나무의 나이테. 에? 우리의 뇌라 말이에요, 뇌. 그러면 한민족의 뇌가 들어있는 궁전. 그게 하늘궁이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할 때는 하늘궁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을 바꾸면 하늘궁이죠. 하늘에서 온 자가 있는 궁이야. 이걸 한글 발음으로 하면 한얼궁이지요. 그거 빨리 발음하면 하늘궁 돼, 안 돼요? 바로 이거야. 한자 잘 보세요. 십자가 있어 없어요? 태양이 있어 없어요? 또 십자가 있어 없어요? 또 요거는 뭐예요? 다섯, 요 십자가 있어 없어요? 또 요거 입이 있어 없어요? 또 요거? 또 십자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야. 요게 한자인데,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이름이 원래는 조선입니다. 조자 보세요. 십자가 있죠? 예. 네, 다루울 자. 요거 해와 달. 해와 달인데, 10월 10일, 이게 10월입니다, 이게. 10일. 10월 10일 날 우리나라가 건국된 거예요. 10월 10일. 그래, 이걸 누가 뺏어갔어요? 중국이 뺏어간 거예요, 쌍십절. 이거를 중국이 자기들이 10월 10일에 건국했다고 뺏어가버린 거야. 원래 우리가 중국 땅에 있었으니까. 그때 우리가 쌍십절.
10월 10일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게. 요것도 보세요. 10월, 요게, 이게 월이에요. 10월 10일 날 만들어진 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원래가, 뭐죠, 우리나라 원래 이름이? 조일. 예? 예? 무슨 말이죠? 조일 선양. 지구.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조선이야. 조선을. 그러니까 아침 해가 아름답게 뜨는 나라다. 그래, 이 이름을 청나라에서 지어준 사람은 사약을 받았어요. 그럼 중국은 저녁 해가 뜨는 나라냐? 이리 돼가지고 신하가 간신히 임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준 신하가 사약을 받았어요. 왜? 어떻게 조선의 해는 아침에 아름답게 뜨는데, 그럼 중국은 점심 때 뜨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중국에서 지어주긴 했는데, 이 조선이라는 이름에 중국에서 신하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 거예요. 중국은 그럼 해가 아침에 안 뜨고 저녁에 뜨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굉장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극동 오리엔트니까 아침 해가 중국보다 먼저 뜨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게 걸린 거지. 네, 걸렸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님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님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님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